다섯 명이 단체로 하이 미스터 엉덩이 춤을 추겠습니다. 엉덩이 춤이요? 미스터요? 네. 승현 언니에게 열심히 배워서 일단 연습하고 계신가요? 뭐 혹시 지금? 아,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해서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엉덩이 춤 한번 보죠. 여러분 끝까지 많은 관심. 이번 주 금요일에 첫 방송됩니다. 청춘시대 저녁 8시 반입니다. 네. 3% 공약이었고요. 네, 저는 4% 공약을 걸어볼까 합니다.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신세지고 있는 연세대학교 학우들에게 비타민 음료를 쏘겠습니다. 아, 정말? 어? 박수가 안 나오시나요? 아, 예. 여기 계신 분들 연세대학교 학우분들이 아니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. 아, 네, 그런가 봐요. 자, 연세대학교 학우분들, 이거는 학보에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. 4% 넘겨주시면 비타민 음료 갑니다. 자, 5% 갑니다. 네, 저는 5% 공약인데 저희 5명이서 JTBC 예능 프로그램인 아는 형님 게스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것도 놓치고 싶지 않다. 자, 이제 6% 갑니다. 네, 이번 주 금요일에 방송되는 8시 30분 청춘시대 6% 공약은요, 저희가 시청자 5분을 저희 쉐어하우스로 초대를 해서 짜장면 파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7% 갑니다. 네, 7%가 넘으면 아, 정말 기적의 숫자 같은데 총 파티를 할 때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네 허그도 하고 네 맥주도 한잔 하면서 네 총 파티 함께 하나요? 네 함께 해보겠습니다. 이거 대국민 약속입니다. 아, 네. 이거 나갑니다. 네 7%는 네 대국민과 약속해야죠. 네 7% 하면 여러분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다섯 분을 실제로 가장 가까이에서 보시면서 치맥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